막말과 기행으로 사면 초과에 빠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한 기상천외한 낙선운동이 등장했습니다. 1달러를 주지 않으면 트럼프를 찍겠다. 이 팻말 앞에 과연 얼마가 모였을까요? 박병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. 도심 광장에서 청년들이 팻말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. 1달러를 주지 않으면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입니다.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조롱 섞인 이 팻말 하나로 12,000달러, 우리 돈 1,300만 원 넘게 모았습니다. 도심 복판 공원에 만들어진 작은 운마. 건초를 이용해 트럼프 머리 모양을 본떠 만든 이른바 트럼프 오두막입니다. 트럼프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그가 당선되면 부의 불평등이 더 심해질 거라며 광고 전문가 두 명이 연출한 퍼포먼스입니다. 미국의 한 음료 회사는 힐러리와 트럼프 얼굴을 넣은 음료 두 종류를 출시했습니다. Me and my wife were watching the debates and it just popped in my head. 민주당과 공화당 색깔에 따라 각각 파란색과 빨간색 음료에 두 사람 얼굴을 넣었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이 팔렸는지는 대선 당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.